수술 방법의 경우에는 절개 부위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보형물이 들어가는 층은 가장 깊은 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근육화 이중평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육화 이중평면을 하더라도 가슴의 아래쪽과 가쪽 부분은 근육으로 덮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슴에 노출이 있을 때 주로 가슴골과 가슴 위쪽, 윗가슴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위라도 근육으로 덮어주어서 보형물의 경계가 최대한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가슴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마른 체형을 가지신 분들이 가슴막대 수술을 할 때 꼭 고려하셔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체형이라는 것은 조금 주관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BMI라고 하는 수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BMI라는 것은 Body Mass Index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과체중인지 또는 저체중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의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참고치인데요. 이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BMI 수치는 본인의 몸무게 킬로그램 나누기 본인의 키를 미터로 한 것을 두 번 나누게 되면 BMI 수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높다는 뜻은 본인의 몸무게가 키에 비해서 많다는 뜻이고 이 수치가 낮다는 얘기는 본인의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많이 낮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여성분들은 20에서 22 사이 정도가 정상적인 체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마른 체형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BMI 수치가 낮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 저체중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18.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체형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만약에 키가 160, 즉 1.6m이고 몸무게가 47kg일 경우에는 BMI 인덱스가 대략적으로 18.5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체중보다 더 낮았을 때는 우리가 저체중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겠죠. 너무 마른 체형을 가질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확률도 높고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는 저체중은 별로 좋진 않은데요. 지방층이 너무 얇으신 분들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꼭 체중을 확인하고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것을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하지방층이 두꺼울수록 보형물 티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피부 특성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데요. 이런 피하지방층이 조금 얇다 하더라도 피부의 두께가 두꺼운 경우에는 보형물의 경계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요즘 가슴막대 수술의 트렌드는 근막화를 이용한 수술 방식이 많이 선호되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증상이나 수술 후에 통증이 적고 감촉이 굉장히 부드러운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마르신 체형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보형물의 위쪽 경계가 많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수술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BMI가 너무 낮으신 아주 마른 체형에서는 피하지방층이 너무 얇고 다른 부위에도 지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방이식의 도움을 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아주 마른 체형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에게 수술 상담을 할 때는 수술 후에 보형물의 경계가 최대한 보이지 않도록 수술 방법과 보형물의 종류를 선택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방법의 경우에는 절개 부위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보형물이 들어가는 층은 가장 깊은 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근육화 이중평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육화 이중평면을 하더라도 가슴의 아래쪽과 가쪽 부분은 근육으로 덮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슴에 노출이 있을 때 주로 가슴골과 가슴 위쪽, 윗가슴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위라도 근육으로 덮어주어서 보형물의 경계가 최대한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가슴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형물의 선택입니다. 일반적으로 볼륨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높이가 높고 큰 보형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너무 큰 보형물을 사용할수록 이런 리플링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리플링 증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형물이 세로로 서 있을 때 주변 부위에 약간의 주름 같은 물결 무늬가 나타나는 게 겉으로 보이는 경우에를 우리가 리플링 증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름이 많이 생기는 부위는 수술 후에 가장 연부조직이 얇아지는 가슴의 아래 가쪽이고 자세에 따라서 많이 생기는 부위는 가슴골 위쪽이나 아래쪽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하지방층이 얇을 경우에는 보형물의 주름이 겉으로 보일 확률이 높아지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말랑말랑한 보형물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탄성을 가지고 있어서 쫀득쫀득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보형물을 선택하시는 것이 이런 리플링 증상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보형물의 크기를 고를 때도 너무 큰 보형물을 사용하게 되면 안쪽에 가슴방이 형성되었을 때 보형물이 좀 어느 정도 압박을 받기 때문에 보형물의 압박으로 인해서 주름이 겉으로 보이지 않도록 가슴방은 조금 여유 있게 방리를 하면서도 보형물이 너무 크지 않게 보형물을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슴의 자연스러움과 그리고 충분한 볼륨감에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른 체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는 자연스러운 그런 형태로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고, 이렇게 유선 조직이 적고 피부가 얇고 마르신 분들한테는 저는 가급적이면 C컵보다는 풀 B 범위 안에서 가슴 확대 수술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을 보면서 수술 상담을 하고 수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마른 체형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적당하게 풍만해 보이는 가슴의 형태로 수술을 했을 때가 만족도가 훨씬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옷을 입었을 때 어느 정도 핏이 나는 경우에 훨씬 더 수술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본인들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리플링이나 보형물의 경계가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보형물의 경계가 어느 정도 보인 분들도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체중이 늘어서 1, 2년 뒤에 경과를 보러 오시면 수술 직후의 모습보다 훨씬 더 예쁘고 자연스러운 가슴을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체구가 작고 마른 체형을 가진 경우에는 보형물의 위치가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에 이런 비대칭들이 좀 더 많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정확한 착용법과 정확한 종류의 브라를 착용하셔서 가슴방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잘 생길 수 있도록 후 관리를 신경 써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우 마른 체형을 가지신 분들께서 가슴 확대 수술을 고려하고 계실 때 수술 전에 고려하셔야 할 상황, 그리고 제가 수술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수술 후에 환자분들께서 좀 더 신경 써주면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가슴이 작고 마른 체형을 가지신 경우에도 보형물을 이용한 가슴 확대 수술은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수술입니다.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잘 받으셔서 올바른 수술 방법과 좋은 보형물을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안들이 있으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정목이었습니다.